지난주에 마트에 갔다가 신상 라면인 신라면 더레들을 발견했어요. 한때는 품절 대란이라더니 저희 동네 마트엔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. 평소에도 매운 라면을 좋아해서 사와봤는데 그냥 끓여 먹어도 맵싹하니 마음에 쏙 들었어요. 종종 만들어 먹는 투움바 라면도 신라면 더레드로 만드니 매운맛이 더 강렬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. 기름 두른 팬에 다진 마늘 한 큰술과 양파, 베이컨, 비엔나 소시지 등 냉장고 사정에 맞춰 재료를 준비해 볶아주세요. 한 가지 재료만 넣어도 상관없어요. 저는 냉동실에 새우도 밀려있어서 미리 해동해 맛술을 뿌려두었다가 베이컨과 양파를 충분히 볶은 뒤 새우를 넣고 한 번 더 가볍게 볶아줬어요. 여기에 우유 400ml를 붓고 스프는 3분의 2 봉만 넣고 끓여주세요. 스프를 다 넣으면 짜요. 여기에 면을 넣고 고루 섞어 익혀주세요. 저는 처음부터 겉면을 넣고 끓이는 거라 우유 양을 많이 잡았는데요. 면을 삶아서 넣으실 분들은 우유 양을 절반으로 줄여주셔도 좋아요. 면이 잘 익으면 취향에 따라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뿌리고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좀 뿌려줬어요. 그리고 진정한 투움바를 위해 꾸덕함을 추가해줄 체다 치즈도 두 장 넣어주세요. 고루 섞어주면 투움바 신라면 레드 완성! 이거 뭐 진짜 어백할 필요 없는 거죠. 투움바 파스타와 거의 흡사한 투움바 신라면이에요. 거기다 이번엔 신라면 더레드로 만들었더니 매운맛이 업그레이드 돼서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. 그래도 먹다 보니 조금 물려서 잘 익은 무김치 꺼내서 같이 먹었어요. 이 조합으로 먹으니 한 접시 바닥이 보이도록 싹싹 긁어먹은 거 있죠?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라면 더레드 구입하셔서 투움바 라면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